못 가겠지. 에이, 엄마는 또 무슨 물까지 다뤄. 나무처럼. 키로야? 네. 네. 그 얼음 좀 넣어줘야 아줌마. 아니, 얼음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된대. 물에서 안 좋아요. 아, 상하지 않을까? 안 상해요. 빨리 가져가면 되지. 됐어요. 다 샀나? 고사리 네, 사러 가면 돼. 예, 네, 고마워요. 예. 네. 고사리를 찾아야 될 거예요, 고사리. 아니,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갑시다. 일로 와서. 아유, 국수는 나는 안 먹어. 안 드실래요? 청만 한 그릇 먹죠, 뭐, 그러면. 여기서 이거는 먹는다고 그래. 땀이 나 죽겠는데. 예? 네? 안에서 바람 좀 쐬놨다가 조용하잖아, 여기는. 아유, 그거는 또 왜 먹는다고. 날씨 더워가지고 저기 뭐야 저 새우 상하겠다. 안 상해. 걱정할 거 없어요. 맛있다? 응. 국수는 몇 젓가락 가지고 엄청 오래 먹네.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요. 그럴 때 마셔. 너무 뜨거워. 저도 빨리 먹고 싶은데요. 너무 뜨거워. 반바지 찾으세요? 예, 반바지 하나 사주려고. 누구 허리 사이즈 아시죠? 제 바지 사주시려고요? 응. 아직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그 사람들이 해서 25년을 해도 양복을 정장을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먹어지고 한 살 한 살 더 먹어지잖아요. 기력이 없어지고.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른 벌을 꼭 사줘야 되겠다. 그 저 두꺼운 걸 입고 다니니까 바지를 하나, 반바지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어요. 어휴, 괜찮네. 또 색깔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이렇게 요것도 있죠. 요거는 좀 크고. 두 개 살라고 하나만 사주려고 했는데. 세 개 살라고. 입구벗고는 그렇지, 그렇지. 입구벗고는 해야 될까? 어차피 얻어 입는데 지금한테 집에 없어. 아유, 할머니. 또 다른 디자인 있나? 이거 괜찮다. 응. 아, 이거 얼마? 아니, 숫자 그게 낫겠다, 이거보다. 아, 이걸 하나 입고서 내가 막 3만 원 드리면 되겠다.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. 아니, 이거 조치를 당해서 입어보고 싶지 않은데. 아니, 나 이런 바지보다 나을 것 같다. 엉덩이가 좀 꽉 조여야 되는데. 이거 꽉 조이는 게 아니라니까, 이 아저씨가 참말로 그냥. 이건, 이게 면이죠? 예, 면이에요. 이게 좋아. 어때요? 좋습니다. 좋아요? 예. 네. 어떻게 뭐 돈 내신다고 생각하시니까. 화가 막 겁나네.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셔. 한 개만 사주려고 그랬더니. 아, 색깔이 좋잖아. 마음에 드는. 괜찮아요? 응, 좋아요. 작지 않을까? 아니야, 응? 넉넉해 엄마야. 두 개만 드려요. 두 개만 사? 하나 더 줘요. 하나 더 달래. 아니, 와보더니 딴 소리 하네. 그 오빠 괜히 사준다라고 세 개나 나한테. 나 한 개만 살라고 그랬지. 아따, 엄마는 사주는 길에 세 개를 사. 장모님이에요, 장모님. 그러니까 아까워하지. 장모님이 왜 아까워, 사인 사주는 게. 우리 엄마 같으면 안 아깝게 사줄 텐데, 장모님은 좀 구두쇠야. 3만 3천인데 엄마 그래도 내가 또 다 받으면 안 되지 그지? 7천원 일단 17,000원 드리고 쭈쭈바 사잡어요. 1,000원 드릴게. 어. 아, 쭈쭈바 사 먹어. 드렸으니까 쭈쭈바 사잡어요. 내가 사먹을게. 쭈쭈바 어디 팔아요? 어, 마트에 나가 마트에 나가야 여기서 팔아야지. 저 사람이 저런 만원짜리 같은 거, 아, 이렇게 좋잖아요. 좋잖아요. 그리고 사는 걸 보면은 참 정신이 올바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. 창고짝이야. 까꿍은 이게. 자꾸 못해, 내 거.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가 많어. 아, 여기 조심하세요. 그 방을 들어가면은 생각이 나니까 내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여기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진짜 함성님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성격 진짜 좋으세요. 볼매예요. 볼수록 매력적이세요. 진짜. 원래 이 쇼핑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 군데 가서 맞으면 다 색색까지 여러 개를 사요. 지금도 보면은 한 군데 가서 지금 여러 개 사잖아요. 근데 이제 비교되네요. 100만 원짜리 아이시카 몇 대 가지고 있는 권재관 씨나 1,000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있는 손주로 씨나. 근데 진짜. 준호 씨도 자기 옷, 그러니까
진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말고는 다 아끼는 편이에요. 옷도 되게 털.